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 만 개를 육성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챗GPT로 상징되는 초거대 생성형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AI 플랫폼 부문 육성 계획을 구체화한 겁니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주축으로 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료, 법률, 상담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도 고도화합니다. 아울러 2026년까지는 AI 생태계 핵심인 사스 기업 만 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범국가 AI 혁신 제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도 밝혔습니다.